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빨간색들 꽃을 이렇게 또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좀몇점또 갖다 놨어요. 포인세티아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꽃이라고도 하죠. 근데 얘는 미니예요. 아주 작은 미니. 동생네 카페에 이런 꽃들이 있길래 또 얘도 시클라멘 얘도 두개 있는 거싹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포인세티아 얘도 가져오고. 청아 숙부쟁이는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꽃도 오래 가면서. 악수꽃이 이렇게 몇점 피었어요. 솔매라고도 하죠. 봄에 두 달간 피워줬는데, 이렇게 가을에도 이렇게 또 꽃을 피워줄 줄 몰랐습니다. 얘도 노지에 있다가 요번에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노지에 있는 애들 요렇게 몇점 데리고 왔어요. 얘도 아이비 제라인데 얘도 노지에 있던 애 데려와서 이렇게 꽃을 피우네요. 얘는 꽃대 지금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노지에 있던 애들 좀몇점 데려다 놨고요. 또 얘도 동생이, 아이고 언니 이거 진짜 이거 한번 키워보라고 이거 하원에서 득템에서 갖고 왔다고 남주기 아깝다면서 언니가 갖다 키우라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또 줘서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차에 실어 오느냐, 혼났습니다. 너무 큽니다, 얘는. 분갈이는 봄에 해줄 생각으로 지금 그냥 여기다 이렇게 뒀는데요. 얘를 검색해 보니까 얘도 제스민과입니다. 화이트 제스민, 뭐 핑크 제스민 하네요. 원산지는 뭐 중국 미얀마 이래 나와 있고, 향기가 근데 아주 좋습니다. 제스민가들은 또 향이 좋잖아요. 향기가 아주 베란다 나오면 아주 코끝을 찡하게 합니다. 향이 은은하니 향이 좋아요. 화이트 제스민입니다. 얘는 화이트. 이렇게 또 얘를 또 데리고 가서 키우라 그래서 이렇게 얘를 또 욕심에 남주기 아깝다고 욕심에 또 얘를 또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지금 얘가 오래 있네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본 김에 가게 노지에 있던 애들 피어리스 얘도 데려다 놨고요. 또 얘도 데리고 왔습니다. 얘도 이름이 뭐 피나지나 뭐뭐 뭐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얘도 아주 꽃대는 많이 있습니다. 얼똥 안 되는 애들 이렇게 피어리스랑 몇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수국 같은 목수국 이런 애들은 또 분양을 다 땅에 심으라고 손님들 다 줬습니다. 얘는 이렇게 가리 늦게 요렇게 요 꽃대입니다. 꽃대가 이렇게 또 가리 늦게 이렇게 초롱꽃 이렇게 피어지고 있고요. 사랑초도 대품 가게 앞에 노지에 있는 애들 얼똥이 안 돼서 괜히 거기다 두면 죽이잖아요. 그래서 또 아는 언니 가져가라고 또다 나눔했습니다. 지금 노지 앞도 아직 많은데요.
하나하나 이제 얼똥 안 되는 애들 나눔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얘는 단정한데, 아이고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피고 있네. 단정하게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단정합니다. 오늘은 얘도 이렇게 좀, 아이고 많이 피어 있네 얘도. 오렌지 샤워 백원이야. 사랑초도 한번 또 볼까요? 사랑초 개들인 만큼 요즘은 아주 사랑초에, 사랑초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사랑초에 빠져가지고 쪼개 용담도 있고. 아이고 얘도 지금 오후 시간인데요. 한 2시 됐는데 오전 햇살이 더 좋죠. 오전에는 활짝 피었는데 오후에도 뭐 이렇게 지금 얘도 지금 제법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피어 있고요. 얘도 좀 제법 많이 피었어요. 이렇게 오렌지 사랑초도 이렇게 오늘 3대씩이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이. 엊그저께 1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꽃대는 또 많이 나옵니다. 있어요. 꽃대는 또. 몇대또 있습니다. 이렇게 피워줍니다. 오렌지도. 얘도. 아이고, 얘도 아침에 많이 피었더만. 벌써 이렇게 지나요, 오후 햇살에. 이렇게 얘도 피어 있습니다. 땅콩은 뭐.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피어 있고요. 땅콩 사랑초. 저 뒤쪽도 뭐 우거지고 난리 났습니다. 얘도 오늘은 이렇게 피었습니다. 용담이죠. 바이올렛도 동생네 카페에서 바이올렛도 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대문자초입니다. 얘가 꽃이 대자처럼 이렇게 핀다 하여 대문자초죠. 대문자초. 이렇게. 찔레가 하나 이렇게 또 피어 있습니다.
코인 세트야. 아, 색상 너무 곱죠? 단풍 든것 마냥. 시클라멘. 오늘은 또 동생 가게에서 새로 데려오네. 이렇게 화이트 제스민하고 노지에서 또몇점또 들여다 놓고 지금은 이제 더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이고 그래도 또꽃 욕심이라는 게또 아유 언니 이거 또 이쁘다 와봐라 하면 또못 이기는 척또 갑니다. 대구 또 넘어가서 또 갖고 오고 이렇게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 진짜 자리가 없습니다. 포개고 포개고 저쪽에 용담하고 저 포개갖고 저렇게 놓고 창틀에도 저래 놓고 이제는 자리가 포화 상태입니다. 요렇게 이제 절대 이제 유혹이 안 넘어가고 꽃을 더 사다 안 놔야 되는데 이 꽃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게 안 됩니다. 또 이쁜 꽃 있으면 또 데려다 놓고 또 데려 놓고 아이고 노지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으니까 이렇게 또 좁아졌어요. 얘 화이트링도 노지에 있던 애 이렇게 얘도 데려다 놓고 얘도 아이고 다육이인데 얘는 두번세번 죽었다가 살은 놈 요렇게 아주 그냥 쌩쌩해졌습니다. 한 3년 키웠는데요 이렇게 나무가 됐습니다. 아이비제라는 진짜 가성비 얘도 짱인데요 얘도 여름 내내 꽃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나무가 됐습니다. 얘도 어린애 사다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아이고 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얘는 제법 얘도 좀 됐는데 이렇게 꽃도 오래가고 청아 쑥부쟁이 이렇게 이쁩니다. 아침에 나와보면 아주 이뻐요. 쑥부쟁이가 얘도 이렇게 가을에도 또 이렇게 보여주니 푸른바구도 여전히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안 예쁜 애들이 없습니다. 오늘은 포인세티아 시클라멘 빨간 꽃 이렇게 또 봤습니다. 꽃님들 안녕히 계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